안녕하세요. 서희원 목사입니다. 오늘은 쇼파로를 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가장 쉽고 빠르게 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. 쇼파로를 부를 때 우리가 일반 피리를 부르는 것처럼 바람을 불게 되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쇼파로를 가장 쉽게 부는 방법은 첫 번째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파 소리를 냅니다. 다시 한번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파 소리를 내게 되면 입술과 입술 사이에서 떨리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저와 같은 경우에는 입술과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파를 이야기할 때 오른쪽에 떨리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반대쪽, 어떤 사람은 중앙에서 이렇게 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떨리는 곳이 있습니다. 저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다물고 파했을 때 오른쪽에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떨리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V자 표시를 해서 떨리는 부분에 양손을 대시고 떨리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에 오게 양손의 좌우측으로 붙이시고 다시 한번 파 소리를 냅니다.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다시 한번 붙인 상태에서 파 소리를 내되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떨리는 부분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시고 파 소리를 내게 되면 마치 쇼파드에서 나는 소리처럼 작은 소리처럼 빡, 빡 소리가 나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입술을 다물고 파 소리를 낼 때 소리가 나는 부분에다가 두 손가락을 중앙에 떠는 부분 중앙에 대시어서 소리를 발견합니다. 소리 나는 곳을 더욱더 확장시킵니다. 자, 이번에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부분에다가 양각나팔 부는 곳을 소리 나는 떨리는 부분에다가 갖다 댑니다. 갖다 대시어서 이전과 같이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입술과 입술을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파 소리를 내게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이고 내가 떠는 부분에다가 양각나팔을 대시어서 불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예, 이렇게 쉽게 아주 쉽게 양각나팔을 부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조각해 보면 입술과 아랫입술을 첫 번째로 다물입니다. 그리고 파 소리를 내게 됩니다. 어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부분이 떨릴 수 있습니다. 내가 자신이 떠는 부분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 두 손가락을 V자 표시를 내셔서 두 손가락을 여기 입술 떠는 부분이 가운데 이 부분이 떨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양손가락이 좌우로 대시고 가운데 부분 떠는 부분 가운데를 비워둡니다.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파 소리를 내면 야치 양각나팔 부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입술에 떠는 소리가 납니다. 그 떠는 부분에다가 똑같이 요 양각나팔 부는 입구를 대셔서 부는 데에 입술을 대셔서 이렇게 불게 되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. 이전과 소리가 좀 다르죠? 성량에 따라서 부는 방법에 따라서 고음도 날 수 있고 저음도 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양각나팔 부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는 방법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